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 새롭게 출발하는 걸로 화이팅 합시다. 이것도 금체인데 한 2, 3년 전에 여기에 지금 대형 목부로 부작을 낸 거예요. 부작을 했기 때문에, 야생 순수성을 그냥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연출을 낸 거예요. 그냥 꾸밈이 없이, 이 부양은 꾸밈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 매년 이렇게 꽃이 필수 있거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요 위에 아이들하고 금체가 완전히 다르죠. 또이 아이하고는 또 다르죠. 부양에는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금체를 다양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시면은 저기도 피어가 있네요. 보시면은 다양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세미알바, 플람메아, 티포, 알바 또그 알베센스로 피는 것도 있고 이 정말 다양하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14, 15년 전에 꽃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 금체를 무진장 수입을 했었어요. 꽃들 피워보고 최고로 좋은 게 제만 이렇게 붙여두고 다른 농장으로 다 판매를 한 거죠. 판매를 하고 여기저기 이래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떠돌아다니는 금체가 거의 부양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쭉 감상해 보시고 여기도 보이시죠? 저기도 보이고, 이 안에 보면은 녹콩슬이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말 그대로 보물창고예요. 여기 녹콩슬이 피가 있고, 이게 위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들이 크리산텀들이고, 쭉 이래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프리물리움 쪽이고, 파리시하고 아노스뭄들도 이렇게 붙어가 있습니다. 지금 꽃대를 연신 지금 맺고 있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꽃대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유기다마루 킹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유기다마루 킹이고, 이 두진이에요. 그 속에, 이게 보시면 종결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종결도 들어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이것도 종결도 들어가 있고, 멋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쪽으로 잠깐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저기 멀리 보이시는 게 아까즈 긴장입니다. 아까즈 긴장이고, 여기도, 이 한번 전체를 쭉 한번 보세요. 밑에 공짜개가 멋지게 정말 잘 어울려져가지고 붙어가 있고, 여기에 크게 아가즈 긴장이 붙어 있고, 이쪽에는 보면은 넬리아들하고 진해발란도 보이네요. 진해발란 통굴비로 이래가지고 쭉 있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 옛날에 이래가지고 그 다물농장에서 이 농체한 건데, 이 덴드로빔 교배종이죠. 거기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내가 이거 다물농장에서 구한 거는 약한 10, 한 7, 8년 전에서 아마 구한 걸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저기 보이시죠? 가까이 잠깐만 이라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요거는, 꽃이 활짝 다 피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황화석 꽃이에요. 이게 목부인데 엄청나게 붙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 개화가 되면은 보는 걸 하고 잠깐 맛보기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요거는 요 송을송을 방울방울 맺힌 게 보이시죠? 요거 다 피면은 또 영상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쪽으로 쭉 안으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새로이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도 보이시죠? 예, 온난도 속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 우리 판매장에는 요쪽에 부양 온실을 옮겨가고, 이 판매장에는 그냥 간단하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그런 것만, 비축해주고, 그때 아니겠습니까? 조금 했는데, 아마 다음에 구경 오실 수 있으신 분은, 농장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판매장이기 때문에 꽃이 조금, 소홀합니다. 소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고지석국이 이 방울방울 엄청나게 맺어 나오네. 그죠? 고지석국 보이시죠? 아프리카나 이래 알바예요. 여기 보이시죠? 꾸준히 꽃대를 엄청나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장미석국이 피어가 있네요. 장미석국이 아마 주인을 기다려 가지고 조금 오늘만 보고 또 말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고 여기 수황화가 엄청나게 피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물을 하루 줬답니다. 그렇게 물 주지 말라고 했는데 물을 주 가지고 이렇게 꽃들 아니겠습니까? 왕창 떨어뜨려 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붙었었는데 여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긴기야 소행종 시에미 알바예요. 이제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니반 색깔이 좀 독특하고 이래 가지고 키가 있으면 아주 초소형종이라 가지고 딱 기르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멋있죠? 저 안으로 한번 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몰리움이고요. 이 아이는 드라고니스 용석국입니다. 지금 한참 막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고 그쪽에 안으로는 복란적이고 요도 지금 사토가 이렇게 또 주인을 기다리고 있네요. 예쁘시죠? 볼버필름입니다. 참 부양에는 이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꽃이 피어가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피어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줄줄이 이래 가지고 쭉 따라가서 내려오는 거고 부양에서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장미석국이에요. 멋있죠? 그 옆에도 이 다소곳이 얼마 전에 난난쟁님이 소개를 했던 그는 그 야생화 같은 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야생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예요. 프리몰리움이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짓는 거로 하고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가 되시고, 잊고 보시고 아니었습니까? 자, 모두 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